평화의 십자군 맹호부대 장병을 월남으로 보내는 거적적인 환송식이 10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내분을 비롯한 선부 여인과 조환 외교사들 그리고 20여 만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여의도 공항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사열에 이어 박 대통령으로부터 9월 한국군 사령부기가 태명신 장군에게 수여되자 식장이 떠나갈 듯한 환성과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서 자유월남에서 공산 침략을 막지 못하면 한국의 안전보장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과거 남의 도움만 받아왔던 우리 역사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새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남아의 드높은 기계를 만방에 과시하고 조국의 영예와 국군의 전통을 빛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가족들이 장병들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주어 그들의 장도를 빌었습니다. 이어서 부대의 상징인 호랑이를 앞세우고 검푸른 대열이 긴 활주로를 일조해서 필승의 신념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사열대 앞을 지났습니다. 부하들의 희생을 한 몸으로 맞고 장렬하게 순직한 고 강제구 소령의 의리 속속들이 배인 이들 장병들의 행렬이 지날 때 우렁찬 박수와 더불어 태극기의 물결이 여의도를 뒤덮었습니다. 한편 환송식 전날인 11일 밤 서울신문사와 한국연예인협회는 맹호부대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인기 연예인들이 다채로운 위안 공연을 베풀었는데 즐거운 노래와 쇼로 4월 장병들은 흥겨운 한때를 가졌습니다.